안녕하세요. 저희는 신과함께 팀입니다. 제가 맡은 역할은 3차 사중 막내 덕순입니다. 저는 그 3차사 망자의 변호를 맡은 강림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. 저는 3차 사중 호의를 맡고 있는 해엄맥입니다. 이승의 인간이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. 영화를 보시면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영화 대사 중에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저승에서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. 살아가면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을 좀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면 그러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진정한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고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받는다.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희가 배를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배경은 다 CG를 입혀야 돼서 공중에 배를 띄워놓고 저녁에 밤에 조명을 높이 달아놓고 촬영을 했었는데요. 조명을 맞다 보니까 거기로 벌레가 다 모이더라고요. 모기를 굉장히 많이 물렸었는데 그게 조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비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비를 맞으면 이거 왜 저승차사가 이게 젖는 게 말이 되냐. 그러한 지점들, 그러한 혼란이 있는 그러한 어떤 의문을 제기할 만한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. 그럴 때마다 그때 고민하고 결정을 해서 이제 찍었는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1부는 아니고 저 2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저희가 눈 받치는데 그 눈을 수건으로 가득 채워놓은 거 찍었어요. 눈이 없으니까.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이러면 막 가지고 막히고 막 짬만 나고 계속 눈 못 뜨고 막 이랬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세트들이 기억에 남네요. 일단 김영 감독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고 굉장히 1년 가까이 촬영을 하면서 집중하기도 힘든 현장,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치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좋은 기운으로 굉장히 즐거운 현장이었고요. 감독님도 재밌으시고 홍준배도 재밌으시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네, 정말 말 그대로 즐겁고 유쾌하고 또 시간에 쫓기고 어떤 상황에 쫓겼는데 그런 것들을 유머가 당기게 상황을 잘 처리해 나가는 것도 많이 배웠고요. 살려주십시오! 당신들은 해줄 수 있잖아요! 염라대왕을 만나러 왔다! 안녕하세요. TVN 무비스에서 저희 영화 신과 함께를 보실 아주 각 나라의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가 많은 나라에서 개봉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. 좋은 메시지가 담긴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